안녕하세요. 세이버 엔드입니다. 그제랑 어저께 손님이 너무 없었어요. 뭐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었는데 오늘은 손님이 좀 계시네요. 현재 2층까지는 풀로 차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1층 뭐 요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거면은 성공한 거죠. 요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유네바 왜야? 저희 윤혜가 이제 2층도 올라갔다 오고, 예, 미용실에 이제 잘 와요. 미용실에 못 왔는데 너무 잘 옵니다, 이제. 미용실에 와서 하는 일들은 맨날 동영상 찍어요, 윤혜가. 예, 블로거입니다, 블로거. 차기 유튜버, 최윤혜. 예, 차기 유튜버예요. 2층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2층도 잘 갔다 오네요, 이제. 혼자서도. 하이. 윤혜 마스크 좀 사러 가야 될 것 같아. 애기용 K94나 5가 없을래나?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거 마스크 KF94로 씌웠는데 너무 크다. 애기용도 있나? 애기용은 여기 안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에 있겠죠, 한국은? 저의 딸 생각은 못했네, 제가. 아, 아직 인터넷 4일째인데요. 아직도 저 빨간 붓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내 마음도 붉은빛으로 깜빡깜빡 거린다. 인터넷아. 그리고 저희가 가족여행을 한번 가려고, 보라카이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명령서가 떨어지는 바람에 가게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뭐 PCR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뭐 QR코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12세 미만은 뭐 준비할 서류들이 또 많더라고요. 여행사 한번 가보고 자세하게 좀 알아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막상 준비할 서류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이 나라 필리핀 서류 하나 준비하는데 무진장 오래 걸리고요. 피곤합니다, 아주. 그래서 제 와이프는 나중에 좀 풀리면은 그때 가자고는 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보라카이로 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네, 2층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공개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2층 공사 현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린 건데. 아, 저희 꾸야는 의자를 고치고 있어요. 짠. 야, 여기도 이렇게 공사 중이에요, 지금. 아, 천암 센서 개또 딱 들어오니까. 네, 천암하고 천암 친구랑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꾸야는 매장 거 하면서 여기 같이 동시에 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제 물론 구독자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얻기도 했고요. 결국에 제가 결정한 거는 네일샵을 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네일 전시할 캐비넷을 짰고요. 이 앞에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여기 의자 한 3개 정도 놔둘 수 있는 의자 만들 거고, 그리고 이 에어컨은 오른쪽 끝으로 갈 겁니다. 이 의자 있죠? 이 의자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 일렬로 짱 놔두고, 여기에 보이는 벽을 허물고, 미용시설 경대를 양쪽 거울로 해서 네 자리를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 여기 가벽이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가벽인데 옮겼어요. 절로 밀어 넣었습니다. 직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왜냐, 1층에도 직원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층 직원실은 에어컨 달래 요 정도 크기로 직원실을 줄까 합니다. 이 공간 남은 자리 있죠. 이 자리에다가 하나, 그 옆에 두 개 정도 베드를 깔아서 왁싱이나 눈썹, 스킨케어 서비스 차원으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구상은 이미 머릿속으로 다 됐고요. 2층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곧 이어서 1층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1층은 전에도 나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카운터를 옮길 거고요. 지금 현재 화장실 앞에 있는 시설경대의 내 자리도 카운터 자리 쪽으로 옮기고 요즘 구조 변경을 할까 합니다. 아직도 짐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짐이. 이 베드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데 일단 두 대는 여기서 쓸 것 같고 두 대가 남기는 한데 상황 봐서 누굴 주던지 아니면 예, 저희가 쓰던지 집에서 쓰던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아요. 사실 여기 2층 공사를 안 했으면은 2호점 공사를 바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렌트 할 자리 구해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 본점 네, 이곳에다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계속 욕심이 생겨요. 네, 저것만 마무리하고 1층 빨리 끝내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건들 겁니다. 뭐야? French bar anniversary bar wedding anniversary. 어, 호스텐드 있어? Husband. 아, 저희 지금 프렌치 아시죠? You also give me like that and I have earned 1,000. Okay, next time. Valentine's Day, Valentine's baby inside. So Valentine's. 프렌치가 누구냐면요, 노래 잘하는 직원 아시죠? 예, 오늘 결혼 기념일인가 봐요. 직원 남편이 몰래 여기다가 꽃다발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직도 이런 낭만 고양이들이 있었나. 뭐야? 아, 영상통화하는 거구나. 왜? 잠깐만, 싸웠어? 파이팅! 아, 아 싸웠구나. 이거. 아, 일하고 있나 보다, 남편이. 투데이 너무 러블러블. 이거 너무 피곤해야 돼. 임신하면 안 된다 또 큰일 난다. 고야 고야 노 러브 러브 투데이 오케이 돈까치 시야 투데이. 재밌네. 남편분한테 오늘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임신하면 안 돼. 큰일이야 큰일. 오늘 저녁은 좀 특별한 곳에서 먹을까 해요. 항상 먹던 곳에서만 먹어봤는데 저도 한 번도 아직 안 가본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볼까 합니다. 소문만 많이 들었지 제가 진짜 가보기는 처음입니다. 와이프가 예약을 해놨다고 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죠? 한번 가봅시다. 그냥 가자. 바이바이. 이모 안녕.